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살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많은 훈련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 훈련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헌신되는 것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스승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따라가는 것.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받는 훈련이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훈련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열심히 내는 것,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학창 시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성향, 모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마지막으로 하는 훈련,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 목사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을 대하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주인이 되어 계시는데 자기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 사람. 더 부담스러운 것은 제가 목사인 제 자신이 그런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자기 수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에게는 그가 원했던 꿈이 있었고 그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종교 계획이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라면 기꺼이 나를 믿고 네 자신을 바치라.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 아픔일지라도 그러나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